네, 관련해서 파주, 연천, 동두천 등 8개 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지 관계 공무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심영린 팀장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가 8개 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예, 이 지역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대학 신설이라든지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이 수도권 규제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불합리했던 점들이 궁금한데요. 어떤 것입니까? 예, 수도권 지역에 학교, 공장, 택지 개발 사업, 공업용지 조성 사업 등이 있어서 제한을 하는 규제입니다. 네. 예, 이런 규제는 연천, 가평 등 낙후한 지역까지도 일률적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8개 시군을 선정하셨죠. 8개 시군을 선정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건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개편 방안에 8개 시군을 포함한 접경, 도서, 농산, 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기재부에서도 이미 도내 낙후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한 것으로 알고 위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그런 개선안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규제 개선안에 8개 시군 외에 가평과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자연 보전 권역을 성장 관리 권역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동안 어떤 점들이 불합리했었습니까? 예, 자연 보전 권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네. 산업단지라든지 대학, 택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네. 6만 제곱미터 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주시 강천면 같은 경우는 6만 제곱미터 산업단지가 딱한개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강 건너 마을인 강원도 문막 지역에는 문막 일반 산업단지, 원주 부론 국가 산업단지 등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업단지가 두개 이상 들어서고 있어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게 그렇다면, 이제 예. 자연보전권역에 아주 불합리한 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거론된 지역들은 사실 지역 성장을 위해선 동력이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이 개선안이 대책이 될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가 활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이번 규제 개선안은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예, 현재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네. 국토부에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필요성이라든지 기타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에 네. 아마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접경 지역이어서 여러 규제에 묶여 있었던 지역들에도 균형 발전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청 지역경제과 심영린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